나라가 날리고 지금 그 최은순 일가의 그 양평 땅이 문제도 심각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맞습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 홀란드 가갔고요. 아니 저기 리투아니아 가서 에코백을 들고 또 에코백에 달려있는 키링 문구를 보여주고 또 이게 에코백 처음에 들고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찾아갖고 또 얘기하고 이런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야 인간으로서 이게. 저는 일단 하나는 회피, 도피성 외유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복잡한 문제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뭐,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든 문제는 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사안이 복잡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국민들이 헷갈려요. 막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예. 저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네. 뭐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은 너무 단순해요. 내가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도로를 휘게 만든 거 그쪽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할 국민은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이게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한국에서 많이 저질러졌던. 그렇죠. 예전에 김기현 대표도 철도로 휘게 아, 만들었었죠. KTX 울산 뭐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때 이거는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김건희 일가가 예전부터 돈을 밝힌다. 즉, 해먹는 걸 엄청 밝히는 집안이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부분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먹는 하마다, 이 집안이.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조금은 조심하겠지. 그렇지. 임기 5년간은 조금 자제하겠지. 또 하더라도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하겠지. 이런 정도의 이제 기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 됐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놓고 해버려. 대놓고 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받은 충격, 분노,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국내 여론이 안 좋고, 또이 문제는 논란이 되면 될수록 불리하죠, 자기들한테. 자기들도 알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쉽게 물타기나 뭐, 거짓말이나 이런 게안 통하는 문제다. 너무 단순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외부로 일단 치고, 야, 니네가 좀 수습 좀 해라. 이렇게 빨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직접 두 사람이 대응할 것도 없고, 윤 대통령이 이걸 대응하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처리하려면 사과하고, 나 몰랐다. 그렇지. 아래쪽에서 그냥 과잉 충성한 거다. 네, 그러면 끝나,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원희룡도 죽어라 이러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자니 장모한테 혼날 것 같단 말이에요. 강산면 일대 땅은 다 날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애써서 해놨는데. 너 장모가 그럴 거 아니야. 야, 이러려고 내가 너 대통령 시킨 건데, 사이좀 붙고, 배신가? 그럼 내가 너 뭐하러 너를, 사위를 삼고 대통령 시켰겠어? 글쎄 말이야. 아, 그럼 이제, 아, 곤란하죠. 김건희 씨가 또 집에서 막 혼내고 그러면. 아,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할 말도 별로 없고, 실수를 많이, 말실수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죠. 차라리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안 좋고, 아랫사람들이 대응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에 알아서 봐서. 해라 뭐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래, 또한 가지는 저는 외유를 엄청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이제 물 들어올 때 배저라 뭐, 이제 노저라 뭐 이런 거. 쉽게 하면 대통령 됐을 때 해외여행 쫙 가봐야지, 갈 그렇지. 테니까. 언제 예, 언제 가? 가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웬만한 데 가고 싶은데 다 따라가서, 뭐, 즐길 것도 즐기고, 거기서 뭐돈벌거 없나 물색도 해보고, 그렇지. 예,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내유에 대해서 뭐 제안이 들어오면 거의 거절하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박사님 이거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제 뭐 좀 있으면 들어오는 모양인데 하루 이틀 뒤에 들어오면 네. 이 문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거 어떻게 네, 할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그 아래쪽 사람들한테 시키겠죠. 근데 문제 계속 꼬일 텐데 이거. 응? 그렇죠. 어. 이거 해결 방법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네. 국정조사 수용하고. 그렇지. 책임자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와.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근데 그렇게 안 풀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풀겠죠. 예, 계속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스텝 꼬이고 네. 국민의 의혹과 분노는 더 커져가고 이런 방향으로 풀 가능성이 있고요. 뭐 백제한다 그래서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굉장한 악재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지금. 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네. 굉장한 악재입니다. 굉장한 악재. 두고두고 아마 국힘당을 괴롭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김건희 정권 또는 뭐 김건희 일가가 장악한 이 정권의 민낯, 본질을 네. 아주 생생하게 드러낸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나 이 인상은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요. 이걸 뒤집으려면 네. 더 큰 게 나오지 않으면 못 뒤집어요. 이런 거는 이 충격을 뭐 하나 또 물탈 거 아니에요? 물타기 고민하고 있을 텐데 뭐 하나 터뜨리려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부인이 있는 땅을 산 곳에 맞죠. 도로를 휘감았다. 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나와야지. 그런 거 안 나오면 어떻게 이거 물타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분장 찾고 있겠구나, 지금 검찰에서. 근데 찾아도 그런 게 있겠어요? 없지. 도로를 어떻게 휘게 만들어요, 민주당에서?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이제 대놓고 한,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는 끌고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그럼 우리 이쪽에 민주진영에서 이 문제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박사님,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뭐, 국정조사 같은 거 계속 방해하고, 뭐, 성실하게 대응 안 하고 이러면, 이거는 대통령 일가의 비리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비리입니다. 뭐,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네. 권력을 이용해서. 네. 그게 어떻게 아내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부부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탄핵이라 퇴진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네.